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밴드 기프트입니다. 이주혁, 정휘겸, 김형우 이게 이제 밴드 멤버인데 휘겸 씨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빠졌고요. 이주혁, 김형우 또 노장인 것 같아. 윤석훈 기타리스트. 네, 이렇게 뭐 어차피 뭐 다들 길거리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주혁 씨가 보컬을 담당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뭐 이게 이런 표현이 있네. 미세먼지를 한 번도 안 마신 목소리라고. 어디야, 한번 해봐요. 뭐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이러는 거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아니, 오늘 좀 많이 마신 미세먼지 목소리인데. 어떻게 한번 한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해볼까요? 아, 예? 뭘 예 해? 네, 하세요 하세요. 아니 그런데 원래 이렇게 버스킹으로 다져진 몸들이라고. 예. 윤석훈님은 이주혁 씨 어디서 만났어요? 저희 길에서 공연하다가 만나고 네. 클럽에서도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오늘 오늘 저기 휘겸 씨 빠졌는데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사실 네. 넷이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네. 다행이죠 사실. 셋이서라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네. 아 원래는 네 원래 넷이서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자 박정희님 기프트 검색해 잠깐 들었는데 이주혁 보컬님 목소리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깨끗하고 맑아요. 오늘 푹 빠질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유 오늘은 흐림입니다. 오늘은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네. 그러면 버스킹 하면은 요새는 신고를 한다고요. 근데 네. 주혁 씨는 언제부터 했는데 그때는 신고를 안 하고 해요? 저희가 한 10년 네, 한 9년 전쯤에부터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에부터 많이 버스킹을 했는데. 그럼 나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해요. 아, 예. 뭐, 야. 네. 오래된 건 알아요. 네네. 네. 그쯤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하고 버스킹을 해도 물론 민원 같은 거는 들어가서 네. 중단되는 사태는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아지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디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고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타임테이블 작성을 하고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퍼토리도 네. 쓰고? 레퍼토리까지는 안 쓰고요. 안 네, 레퍼토리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아,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있잖아요, 지금. 네. 그냥 덜렁 버스킹 하려고 이제 주섬주섬하는데 사람들은 하거나 말거나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쑥스러워서 어떻게 나오나? 아, 저도 처음에 버스킹 나갔을 때는 아무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막 노래하고 그래도 그런데 계속 노래 부르다 보니까 아니 저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봐요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나 없어. 나 아무도. 그럼 저희 바로 노래를 시작해 볼까요 차라리? 아니 나한테 왜 물어요 아무도 없다는데. 아 그래. 그래 주영 뭐 해볼까? 네 그러면 네, 버스킹이니까 예 뭐 듣고 계신 분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첫 곡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1, 2, 3. 눈부신 하늘 아래 우리 다시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자. 유난히 기분 좋은 바람과 빛나던 날들을 기억해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런 노래 막 열심히 했는데 네. 계속 사람들이 막 폼 보면서 막 그냥 지나가고 막 뭐 거기 앞에도 뭐 돈통 같은 건 놓고 해요? 예전에는 놓고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다 뭐 돈도 안 놓고 그냥 자기 네. 갈 길만 가서 계속 네. 사람들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를 또 이어서 바로 네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아 그쵸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그럼 바로 이어서 한 곡을 더 해야 돼요 저희는 바로 하세요 근데 왜 안 해요? 알겠습니다 주시면 그럼 유명한 노래 저희 해볼까요? 아 네 그럼 유명한 노래 저희가 또 한 곡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 뭔가 꼭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네 아무도 없는데 지금 있다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네. 어 유명한 노래 어떤 곡인가요? 아 너의 의미라는 곡이고요. 네. 참.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불어 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오. 많이들 모인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아. 좀 모인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아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아니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어 네. 이렇게 그러면 좀 알려진 노래를 하면은 네. 돈이 좀 모여요? 그렇죠. 돈도 많이 모이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새벽에 버스킹을 꽤 많이 했었는데 새벽? 네. 이렇게 또 유명한 노래를 하면 이제 좀 술이 이렇게 조금 되신 분들이 네. 이제 좀 뭐 서른쯤에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불러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좀 큰 돈을 이렇게 선뜻 내어주시곤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진짜. 아 지금 보니까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아... 근데 뭐 저기 그 큰 그 페스티벌 같은데 그런데 네. 나가셨던 렛츠 락 페스티벌에서 봤는데 잔잔한 노래도 좀 센 노래도 완전 짱이에요. 520님 뭐 또 제이정이님 어머 듣는 이가 없대 여기 있는데 김호진님 청량한 하늘 바라보면서 듣고 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여행 가는 길이면 좋겠네요. 김태희님 맞아요. 버스킹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네. 강상인이 미세먼지는 나만 마셨나? 주영님 목소리가 너무 영롱하네요. 옷구슬 구르는 소리가 이런 것 같아요. 크. 또 9089님 주혁 씨 노고질이 찻잔도 아주 짱이에요.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소원. 이러면 또 바로 해야지. 그럼 네. 버스킹에서 사람들 막 신청곡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네. 들어왔어요 지금 누구 제일 찾자 내려요 리버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아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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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미세먼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 네. 네, 아이고 네,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아침 네. 이 시간이 네. 근데 새벽 버스킹은 새벽 출근길에 막 하는구나 아 반대로 이제 한 3시 이쯤에 합니다 에? 몇 시? 새벽 한 2시 3시쯤에 예전에는 또 그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어. 그때는 혼자 조용히 나와서 어. 조용하게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한 대 들고 좀 한두 시 이쯤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 위에서 네. 그 조용히 좀 합시다. 잠 좀 이렇게 아 그런 데서는 안 하고 아 그런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접고 들어가죠. 아 네. 그러면 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면 어머 9870이요. 어머 찻잔 아저씨 노래잖아요. 작사 작곡 김창완 MZ들은 알고 있나? 다 알고 있죠. 저희는 MG가 아니긴 한데요.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송수영님 갑작 눈물이 어린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린 청년들이 취업도 힘든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윤정우님 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시고 윤정우님 보이스가 너무 좋네요. 매력적이에요. 몰래 듣고 있는데 매력 있어. 육성으로 외쳐버렸어요. 사무실에서 집중이 확 돼서 그냥 혼잣말 하는 척했어요. 김현성, 김성현님, 네. 기프트 밴드 팀명은 어떻게 생긴 이름인가? 네. 사실 저희 기프트라는 이름은 그 박효신님 노래 중에 기프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 노래로 팀명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선물이라는 뜻도 너무 좋은 뜻도 있고 그 기프트라는 뜻의 뭐 재능이라든지 그런 너무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길래 아 우리 좀 따뜻한 음악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팀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네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여긴 뭐 지금 신청곡에 새도 하고 있는데 빈센트도 돈 맥클린 빈센트도 잘해요? 아 네네 아 잘하는 뭐, 건 아닌데요. 무슨 주구박스 같아 네? 네. 그냥 해보세요. 네. 바로. 바로 노래로 들어봅시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een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and all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네, 요 정도 야 진짜 박하다 버스킹 그렇게요? 아, 아 바... 어? 그러면 이게 돈이 나오려고 해도 다시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쫙 들을 만한데 이 정도까지 그러면은 쟤네도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네.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이현우님? 출근하고 청소 다 하고 이제 켰는데 싱어게인 그분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싱어게인도 예. 나갔어요? 네 싱어게인 2에 나왔었는데 2에서 그렇구나. 네네네. 이혜경님 슈퍼밴드 이후로 다시 활동하게 돼서 반가워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화이팅. 떨지마야 이주혁 매력을 발산해요. 네. 헤드폰은 굉장히 크게 해놓으셨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버스킹하면 그렇게 삑삑 소리가 끝나죠? 아, 네, 피드백 많이 나는데요. 아, 예. 엔지니어님들 죄송합니다. 자, 자, 기프트의 좋은 꿈일 것 같아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나보다 난 사람에게 기대는 법.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꽃다방 김마담 밴드 기프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침창 가족들한테 진짜 버스킹 현장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네, 네. 아침창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부에서 버스킹을 하게 된 저희 기프트라는 팀이고요. 첫 곡으로 노래를 이미 몇 곡 들려드렸지만 4부의 첫 곡으로
우린 달랐고 달랐어라는 노래 전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돈 들어오는 소리가 막 납니다. 이야, 지혁 씨. 네, 네. 오늘 버스킹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아, 나쁘지 않네요. 네. 내가 이거 딱 들어, 이게 우린 달랐고 달랐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뒤에 영어 가사 나중에 붙인 건가? 아, 뒤에 영어 가사는 좀 영어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아. 뒷부분은 네, 아. 영어로 썼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내 노래 이렇게 딱 들으니까. 네. 야, 길바닥도 이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구나, 스승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막 연주하고 막 하면서 거기서 배운, 거기서 체득한 노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야.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형우 씨는 원래 한 마디도 안 해요? 아닙니다. 하긴 해? 사실 네. 말을 더 잘해요 저보다. 잘한다니. 저보다 말이 두서가 더 있달까요? 아니, 뭐,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진지하게 나누고 계신 것 같아서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냥 우리 버스킹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아, 굉장히 감옥에 가신 줄 알고 제가 말을 못 붙였네. 아, 네. 최윤경님, 얼마 전 시드니에서 버스킹하는 곳을 지나다가 너무 좋아서 멈춰뒀던 기억이 나네요. 알고 보니 꽤 유명한 한국분이라고 해서 너무 잘한다고 말해주고 지갑도 열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4948님, 미친 라이브다. 현금 어디에 내면 되죠? 기타 케이스 어디다 뒀어요? 돈 내게. 고현경님, 지금 검색해보니 12월 31일 공연하네요. 어, 그래? 아, 네, 맞습니다. 12월 31일 어디서? 저희가 12월 31일에 노들섬 라이브홀에서. 아, 거기서? 네, 연말 공연이 잡혀 있어요. 네. 와, 대단한 밴드구나. 어, 아니요. 야, 거기 가면은 굉장한 밴드 아니에요? 와. 아, 일단 야, 가긴 가는데요.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실. 예, 다 이제 팔아야 대단한 밴드인데. 대단한. 와. 기프트가 그러니까 그 뭐야, 새해 맞이 공연을 거기서 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하은경님, 사무실에서 몰래 듣는데 주영님 노래 부를 때마다 보라를 켰다 나왔다 그래요. 박정원님, 제가 창법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게 공기반 소리반인가요? 몽환적이기도 하고. 아, 진짜 목소리 타고 나신 건가? 부모님께 물려 받으신 거겠죠? 네. 아, 제가 보니까 이게 길에서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우님도 계좌 불러 봐봐요. 바로 붙여드립니다. 어, 제이정희님, 킥킥킥 툭툭거리시지만 애정이 느껴지는 창원 아저씨. 아, 야. 자, 그러면 계속 버스킹 하세요. 돈 잘 들어오네 오늘. 어, 예. 근데 이렇게 버스킹 하는 사람들 또 매니저 있어요? 아, 보통은 저희가 이제 짐 가방에다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다 세팅하고 저희가 이제 매니저 없이 없죠. 네. 돈 통 걸 거기다 놓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본인이 직접 이제 다 깔고 본인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돈 쓰는 사람도 본인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살짝 팁이 있는데 기타 케이스를 이렇게 놓고 네. 거기서 돈을 이렇게 주수면은 모양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일단 기타를 놓고 빨리 다 닫고 그냥 기타 매듯이 메고 그냥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서 찰랑찰랑 예,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열어봐요. 돈을 일부러 거기서 안 센다. 아, 네. 난 거기서 쉬는 게 더 네. 이게 모금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까? 좀 또 폼생폼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석훈 씨. 네. 석훈 씨 지금 돈 쓰는 얘기하니까 왜 네. 오금을 못 피세요? 아닙니다. 네?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석훈 씨는 네. 진짜 야 오늘은 생각보다 수입이 많다 네. 했던 때가 아 그 아까 그 주혁이가 주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주혁이가 그래도 돼요. 네, 네, 주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시간에 이제 취객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 저도 가끔 노래를 해서 와 자네 이제 김광석 하라 그러면 이제 막 노래 김광석 선배님 노래 부르고 그러면 에. 받았던 뭐 그런 10만 원 단위의 그런 금액들 네. 그런 게 저는 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0만 원. 예. 많이 벌었네. 형우 씨도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어, 사실 요즘에는 버스킹 할 때 저희가 수입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깔아놓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저희는 요즘에는 네네. 아예 이제 티박스 없이 그냥 네, 티박스 없이 그냥 했어서 최근에는 없이? 예. 네, 또 폼생 폼사라서 이제는 좀 그런 걸 놓기가 저희가 초심을 잃은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 초심을 잃은 거지. 초심을 잃은 건 아니고요. 뭔가 와주시는 분들도 감사한데 어. 뭔가 이 티박스를 깔면 돈 그걸 티박스라고 그래요? 네, 네. 팁이요. 티박스. 네. 아, 티박스. 네, 이렇게 뭔가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 보일까 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될까? 굉장히 역설적.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라 했는데 뭘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다음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창한 형이 글을 했어요. 그러지 마요. 거기다 창한 뭐 김태환님 아 갑소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넘어졌을 때 창피해서 안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 그거 차미령님 12월 17일 날도 공연을 하네요. 맞습니다. 이건 또 무슨 공연이요?
부천에서 아~ 페스티벌을 그렇죠, 네,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페스티벌이 아니, 하나 근데, 있더라고요. 야, 기프트가 팬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저희 뭐 이렇게 나 저도 모르는 걸 그렇게 막 생방송에다가 막 아... 혹시 찬미령 씨라고 알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팁박스에다가 뭘 넣으셨던 분가? 나 아닌가 모르겠네. 네, 예, 예. 아마 실제로 뵈면 네 안면은 있을 것 같죠. 왜냐면 제가 기억을 잘하거든요. 16일, 17일 하는군요. 예. 네네, 맞습니다. 아, 부천 실내 체육관에서? 네네네네. 맞습니다. 아, 야, 그날도 또 난리 나겠네. 자, 하나 해보세요. 예. 돈통 닦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네. 돈통 닦고 저희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난이라는 노래 전해드릴게요. 아 그렇게 하기 전에 꼭 소개를 해요? 곡 소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좀 뻘쭘해서 계속 소개를 하게 되네요. 아침에 일어나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맞대고 깊게 숨을 내뱉어 바닥에 닿도록 너의 숨을 내뱉는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해 비틀거리며 긴 하루를 시작해 손톱을 깨물어 무거운 어깨 지친 발걸음 슬픈 표정을 하고 혼자 있어
김태환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게 만드는 밴드네요. 지훈성님 티박스 열어요. 지갑 다 털고 갈게요. 공짜로 듣긴 너무 미안하네. 김태희님 제 지갑까지 다 드리고 싶어요. 어, 말할 때는 담담한 저음인데 노래하는 목소리는 소년이 거친 세상에 고백하는 느낌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맑음이랄까. 감사합니다. 어, 이 리뷰가 다 대단해요. 신춘나님 노래 좋아요.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밴드부 하는데 들려줘야겠습니다. 정경화님 오늘 플리에 기프트 노래 추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아침창 꽃다방 김마당 밴드 기프트입니다. 네 아름다운 여친 김창원입니다. 꽃다방 김마당 오늘 밴드 기프트 이주혁 정휘 아 김형우 그리고 윤석훈 함께 하셨습니다. 289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 마음이 아팠는데 기프트 노래 들으면서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자, 뭐 이제 공연도 많이 남았고 네. 오늘 목걸이도 괜찮았고 아이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노래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앨범이 남아있나? 네 지금 오늘 불러드린 노래들은 다 뭐 음원 사이트에 각종 음원 사이트에 다 들어보실 수 있고요. 아. 네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어, 오늘 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요? 우린 달랐고 달랐어. 예. 그것도 재밌었고 예. 좀 전에 끝난?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끝고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여행 띄워드리고 전날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